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태국 출신의 루키 래퍼의 뮤직비디오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래퍼가 있는데 뮤직비디오가 또 올라왔고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래퍼의 곡에 원밀이 피처링을 했다는 것도 좀 흥미로운 일입니다. 원밀이 예전에는 피처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피처링한 곡을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원밀이 피처링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 래퍼가 괜찮은 래퍼라는 거를 좀 말해주는 것도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HK라는 래퍼고 이 뮤직비디오의 제목은 Young from White Mac 이라고 불리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무슨 뭐 지역 이름이나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래퍼의 앨범이 나왔더라고요. Crazy Pain 2.0이라고 불리는 앨범이 나왔는데 거기에 수록곡인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촬영을 하게 된 거는 이 래퍼의 바이브가 심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원밀이 워낙 뭐 바이브가 좋은 래퍼, 그리고 본토의 느낌을 태국에 고스란히 가져오는 래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 래퍼의 이 곡을 듣고 좀 놀랐어요. 오리지널러티를 굉장히 잘 살리는 래퍼가 또 한 명이 나타났다. 물론 다른 곡들도 들어봐야겠지만 이 곡은 정말 범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죠. HK의 Young from White Mac featuring 원밀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픽스드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베테랑 래퍼들이 샷아웃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 래퍼에 대해서. 곡의 바이브가 원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바이브 진짜 좋아. 가사도 보면 원밀과 비슷한 좀 노선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Start it from the bottom, 뭐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왔고 나는 고군분투 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래퍼의 포부, 야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벌스가 되게 통통 튀면서 되게 좀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런 플로우를 갖고 있네요, 이 래퍼는. 오. 원밀을 제가 처음에 랩을 듣고 소름 돋았던 게 이제 태국어 랩이지만 뭔가 마치 미국 본토의 영어 랩처럼 들리는 뭔가의 그런 오리지널리티인데 이 래퍼한테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좀 대박인데? 생각보다 벌스는 빡셉니다. 여유로운 바이브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유로운 벌스도 아니에요. 아, 타이트하고 빡센데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가는 것 같아요, 곡을. 약간 전 이분 목소리 듣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원밀의 바이브랑 원밀이 왜 이렇게 음악적으로 교류하는 아티스트 중에 뱀리라고 있잖아요. 그 뱀리의 바이브랑 약간 섞인 거지. 그러니까 뭐 랩과 R&B적인 바이브가 이 래퍼의 목소리에는 약간 그런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 아, 이거 트랙 죽이는데? 원밀. 어느새 원밀이 베테랑 래퍼가 된 것 같아요. 아, 솔직히 원밀의 벌스도 좋은데 지금 이 HK 이 친구 벌스도 만만치 않아. 랩이 되게 잘 디자인이 되고
타이트하고 쫀쫀한 느낌이 들어. 후. 중간에 DJ TWE도 보이네요. 그리고 특별한 뭔가 보컬이나 이런 거 없이 좀 타이트하고 빡세게 싱잉 랩으로 채웠던 것도 굉장히 좀 저는 인상적이고 힙합이라고 봐요. 아, 괜찮은 래퍼가 나타났다. 제가 태국 힙합을 한 2015년 그때부터 아마 지켜왔으니까요. 또 많은 이런 루키 래퍼들이 막 떠오르고 있는 거를 봤는데, 최근에는 뭔가 이렇다 할 제가 눈에 들어오는 루키 래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이 래퍼는 좀 확실히 인상을 끌더라고. 이거 뮤직비디오 말고 이거 오피셜 비주얼라이저 그거는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네, 곧 제가 봤을 때 머지않아 100만을 찍을 것 같은데, 원밀의 피처링이 한몫한 것도 이 곡이 화제성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냥 제가 외국인으로서, 그냥 미국 힙합을 오랫동안 듣던 사람으로서의 제가 느끼는 바이브는, 이 래퍼의 바이브가 원밀에 그렇게 가려질 만한 그런 재능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제 개인적인 취향은 여유롭고 뭔가 좀 느슨한 느낌의 어떤 싱잉 랩 이런 것도 좋지만, 요즘 싱잉 랩도 은근히 들어보면 굉장히 타이트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붐뱁에서의 어떤 그런 빡센 그런 거는 없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어떤 아주 쫀쫀한 그런 느낌이 들게끔 벌스를 짜는 래퍼들이 많은데, 아, 뭐 시종일관 뭐 느슨함 하나 없이 자기 벌스를 아주 탱탱한 고무줄처럼 이렇게 가져가는 느낌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HK, 네, 지켜볼게요. 아마 이대로만 허슬하면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